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니가 지금 이거 사주를 주셨는데, 네. 여긴 언니일 거고, 요 아래에 있는 분은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뭐, 아빠도 아닌 것 같고, 뭐지, 오빠도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고, 혹시, 제 애인이요. 에? 애인? 네. 이분이 일찍 결혼했으면 우리 언니가 딸이 있어야 될 나이인데, 애인 맞아? 네, 맞아요. 근데 왜 남자분은 언니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지? 아닌데?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 언, 어떻게 보면 언니가 더 여기를 갈구하는 것 같아. 그건 맞는데. 내가 봤을 적에는 우리 언니야만 그냥 먼저 얘기를 드릴게요. 네. 우리 언니는 너무 외롭게 자랐어. 너무너무. 사람들한테 진짜 눈치 아닌 눈칫밥 먹으면서 너무 많이 이렇게 컸다라고 하고, 우리 언니가 내 부모 자리가 비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갈구한 그런 마음을 느껴보자면, 부에 대한 사랑을 많이 못 받으셨어. 내 아버지에 대한 빈자리를 너무 많이 느끼시면서 자랐고, 그, 있잖아. 여자는 약하고 남자는 강하다라는 그 심리가 있잖아. 그거에 있어서 나는 남자 보호 아래서 자랄 수가 없었노라라고 하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심리적인 요소가 너무 큰데, 언니가 한 3년? 4, 5년 상간에 언니 사주의 기운을 보자면 그때 사람들한테 되게 많이 시달리고 힘들었었어야 돼. 맞아요. 그때 언니가 굉장히 많이 갈등을 하고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진짜 어떻게 보면 잘 넘겨온 거가 맞다라고 하는데, 왜 네. 그 힘들었던 시기에 이 아저씨가 자꾸 겹쳐 보이지? 네, 맞아요. 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많이 도와주셨어? 언니 힘드셨을 때? 네. 뭘로 많이 도와주셨던 거야? 저 회사 다닐 때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정신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셨고, 네네. 정말 저한테는 여러모로 진짜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제 회사를 다닐 때 네네네. 제 상사한테 약간 폭행을 좀 이런 것도 많이 당하고 그것 네네.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아,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제가 기댈 수 있는 진짜 유일한 사람이었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이 됐고, 그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도와주셨구나, 이분이. 네. 근데 이게 언니는 이제 사랑으로 느껴버린 거야? 사랑이죠, 그게.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 고마움에 있어서 아저씨가 너무 많이 도와주고 너무 막 언니가 진짜 죽을 만큼 너무 힘들었을 때 나한테 짠하고 나타준 내 기둥 같은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거는 나는 솔직히 이해가 돼, 지금은. 근데 지금 현실에서 봤을 때는 아저씨는 언니한테 마음이 없어. 아니에요. 언니가 믿고 싶지 않은 건 아니고. 아니에요. 그래도 저한테 마음이 있으니까 네. 계속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죠. 근데 언니가 이게 모르겠어. 왜 나는 자꾸 집착이라는 단어가 언니한테 생각이 나는지. 왜 여기 지금 이 아저씨가 언니한테 떨어지거나 없어져 버리면 언니가 못살것 같이 막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야? 저는 오빠 없이 못 살아요. 근데 그 사랑이 너무 과하면 언니야. 이게 잘못된 사랑이라고 해갖고 집착처럼 사랑이 잘못된 변해버리잖아요. 게 어딨어요? 근데 우리 아저씨는 언니한테 숨을 못 쉬겠다는데 어떡하지? 이 숨을 못 쉰다고요? 그럼 그게 왜 숨을 못 쉬지? 아저씨가 언니한테 언니 떨어뜨리려고 많은 짓도 많이 했다는데? 못된 짓도 일부러 많이 하고? 저 그런 거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죠, 그게. 어떻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 그리고 있어요? 여기 아저씨는요, 결혼할 그 운이 없어, 앞으로. 이 아저씨는 이제 60대 바라보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내 거 이제 나는 열심히 살았노라라고 하고 뭔가 정리를 하고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귀농같이 뭔가 이렇게 넓은 데 가갖고 편안하게 이제 내 남은 여생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언니를 이 아저씨한테 껴집어넣고 이 아저씨 마음을 읽잖아? 그럼 짐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 짐. 제가 짐이라고요? 버겁대. 언니를 감당하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언니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 나이가 지금 언니는 이제 40대 이제 갓 들어갔어요. 우리 아저씨는 이제 60대 2년 남았어.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치. 사랑의 나이는 상관은 없는데 아저씨가 같이 언니를 갖다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내가 아무 상관없게 생각을 할 건데 우리 언니를 갖다가 짐작으로 생각을 하고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아저씨가 막 언니한테 또 나쁘게 하는 행동들도 막 있는 것 같은데 언니 안 당해요? 사실은 우리 할머니가 언니 바보짓 그만하라는데? 아니 술 막 마시면 저를 때리거든요. 그럼 맞고만 있어? 그럼 왜 때리겠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 수 있어? 언니가 맞을 짓을 했어 아저씨한테? 집착했겠지? 그건 집착이 아니라니까. 사랑이야? 그럼요. 사랑하는데 아저씨는 그 사랑을 사랑이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데 언니. 제 사랑이 부족한 거 아닐까요? 부족한 게 아니라 너무 과하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뭐 그걸 어떻게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아저씨도 그냥 언니가 언니 나이 또래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하는 거야. 이성으로 여자로서 이게 더 이상 안 느껴진대. 근데 언니가 내가 하나 뭐 물어볼게. 왜 못 넣는 거야? 결론은? 왜 못 넣는 거야? 혹시 막 잠자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야? 밤에 너무 잘하니까. 밤에 너무 잘한다고? 진짜 너무 잘해서 헤어질 수가 없어. 미치겠다 진짜. 아니 잘한다고 언니가 이렇게 이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맞으면서까지 아저씨 옆에 붙어있다라고 하는 건 난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아저씨가 이렇게 때리고 뭐 언니한테 가 뭐 이렇게 해도 잠자리 할 때는 또 안 그래? 네. 헐. 뭐야 이게. 그 아저씨는 그냥 잠자리 대상으로 언니를 생각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를. 헐. 언니. 네. 나랑 언니랑 그렇게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우리 정신 차리자 언니야. 잠자리 중요하다라고 나도 생각을 해요. 점사를 보다 보니까. 근데 이거 부부 사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연인 사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언니가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처럼 이미 아저씨는 생각을 해버렸고 그래 아저씨고 언니 젊어. 그냥 아저씨 아니야. 손주가 있을 법도 한 나이일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근데 딸 같은 언니를 갖고 어떻게 그거를 와이프 자리를 메꾸겠으며 앞으로 와이프 자리 메꿀 사람이 없어요 이 아저씨한테는. 제가 애를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그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아저씨 만약에 이제 이렇게 가시고 하면 언니 혼자 애 키울 거야? 애 키울 수 있어요. 그럼 언니도 외롭게 자랐으면서 그 애기도 외로울 텐데 언니? 아니에요 우리 애는 안 외로울 거야. 그거 언니 욕심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땐. 욕심이 아니라 사랑이죠. 그러니까 언니 정신 좀 차려봐. 이거 사랑 그래 사랑도 중요한데 아무리 봐도 이거 내가 인간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가 이 남자는요 언니 남편감으로 될 수가 없는 사람이래. 어? 이 집착이래잖아 애초에. 사랑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집착이다.
너가 어렸을 때부터 채우지 못하는 그 정을 갖다가 이 아저씨가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채워진 거야, 일시적으로. 근데 그거를 갖다 언니가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고 하다못해 잠자리도 잘 맞아서 아저씨를 못 태어나겠다 하면서 집착을 해버리면 이 아저씨는 더 미치는데? 그 언니한테 더한 행동하면 어떡할 거야? 언니 그것도 사랑이라고 받아들이고 어? 언니 기다릴 거야? 이 남자? 그러면 안 돼요. 나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 언니. 나 언니 도시락 싸갖고 뜯어 말리고 싶어, 쫓아다니면서. 남편이 아니면 그냥 계속 만나, 결혼 안 하고 계속 만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는 게 언니가 뭔데? 그래서 남는 게 있어? 내가 좋으니까. 헐. 내가 못 가지면, 내가 못 가지면 어. 그냥 아무도 못 가지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에? 언니가 가질 수 없으면은 아저씨 그냥 죽어버렸으면 내가 좋겠다고? 내가 못 갔는데 누가 가져? 언니 이거 사랑 아니야. 왜 무섭게 왜 그래?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뭔데요? 언니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가지면은 그냥 남이 가지는 것도 싫으니까 아저씨 죽으라는 게 그게 사랑이야? 그것도 사랑이지. 언니 왜 그래? 나 언니 무서워. 저는 언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내가 못 가지면 너 죽어 이게 말이 돼? 그러니까 아저씨가 언니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거야. 아니 내 건데 그럼 어떻게 언니 거야. 아저씨가 마음을 안 줬다는데. 마음을 안 주긴요. 나랑 지금까지 잠자리 한 게 몇 번인데. 근데 언니 그거 남녀 사이에는 그냥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언니도 받아들였고 아저씨도 어? 언니가 의사를 받아줬으니까 갔을 거 아니야. 했을 거 아니야. 그거 남녀 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받아 동의했는데 동의를 안 하면 이게 언니가 당했던 아픔처럼 그런 처벌받을 일인데 이 언니가 동의했으니까 받아준 건데 뭐 어떻게 그거는. 근데 뭐 그게 꼭 그 관계가 있어서 사랑을 해야지만 그 관계를 할 수 있나? 우리도 감정이 있는 동물인데? 근데 나는 어쨌든 언니 인생을 보자면 이거 아니라고 봐. 이거 언니 아저씨 이거 나 그만해. 난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것밖에 없어. 이 아저씨 뭔 짓을 해도 언니한테 사랑으로 못 돌아와요. 뭔 짓을 해도요? 네. 왜 그러면 또 죽어, 그냥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지 마. 우리 언니 지금 눈에 살기 있어. 그러면 안 돼, 언니야. 나쁜 생각 하지 마. 이 남자 언니 거 아니야. 언니 옆에 있을 사람도 아니야. 언니 인생 언니가 조지지 마요. 아셨죠? 다시 한번 생각해봐.